더 좋은데요? 효율이? 예. 반동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도쿄 마루이 글록 17 젠4를 GHK 글록 아직 안 나왔죠?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명중률은 보장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스틸 슬라이드를 사용함으로써 반동. 네. 내구성들이죠. 이만큼까지는 총이에요. 아, 네. 예. 그리고 이만큼은 탄창. 아, 그 라이트웨이트 탄창이죠. 네. 그 효율 좋다는 가볍고. 네. 탄창. 이렇게 하면, 뭐,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지만, GHK 글로 네. 능가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최소한 명중률은 이기잖아요, 일단. 네, 그거는 확실하죠. 반동. 네. 어때지, 보자, 아직. 반동도, 뭐, 파워가스로, 예, 메탈 슬라이드만 해도 스틸. 엄청나던데요. 예, 이건 또 스틸이라. 예. 일단은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네. 무겁냐. 그래, 요 제가 반말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 뭐냐, 아 이쪽 먼저 볼게요. 하부 먼저. 네. 하부에 이렇게 세 개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잠깐만요. 정리할 수 있게끔 5,000원짜리하고 88,000원짜리 카우카우 스테인레스 뭐 3종 세트, 또 카우카우 뭐 파이어링 핀락.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겨울철에 스테인레스가 스틸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누가 그래요? 얼지를 않는데. 아 네. 스테인레스가 예.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를. 햄버를 세운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면 이렇게 올라와요. 네. 여기 잡아야 되는 거 알죠? 네, 튀어나와서. 네. 예. 그리고 그냥 끊이지 말고 여기 잘 조절해서 예, 이렇게. 네. 이제 사용 안 할 것들이잖아요. 네. 일단은 먼저 꺼내놓고. 언제 어디서나 때려야 되니까 해머 스프링을 강화형을 써야 되고. 네. 그 소소한 제품들 있죠. 네. 이 스프링은 저는 마루이 거를 쓰려고요. 아, 그 이유는 묻지도 마죠. 일단은 스프링 약하긴 하다. 꺼낼 거 꺼내고 이제 넣을 거 넣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눈이 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중요한 게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밀어야 돼요. 티어가 항상 앞으로 가게끔 여기. 이거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한 번 더 뜯어야 돼요. 이게 딱 알죠? 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어가 항상 탄력을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파이어링 핀 그냥 꽂아놔요. 네. 여기서 좀 힘들거든요, 이게. 아, 그 스프링 넣을 때 정말. 예. 이건 옮겨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이제 힘들고 네. 각도가 보여주기도 힘든 각도잖아요. 또. 네. 일단 이 꺾인 이 부분이 여기에 걸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아 바깥. 예. 네. 그래서 이제 각을 이제 이 각도로 넣어서 여기 걸치게끔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이제 누르면서 이제 힘도 필요하잖아요. 네.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일치시키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걸어야 돼요. 파이어링 핀에다가 네. 뒤로 한 다음에 네. 손으로 여기를 밀어요. 밀고 해머를 뒤로 해요. 그러면 뒤로 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안쪽 저 구멍이 네. 있어요. 여기다 걸쳐줘야 돼요. 네. 보시면 이렇게 걸쳐주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우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이제 집어들 때 트리거 레버에 이 부분 이렇게 각도가 이제 많이 꺾어야 되더라고요. 그 젠 3보다. 이제 당겨봐야 되죠? 핀 박아주시고 일단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그 기스라는 거 싫어하잖아요. 노기스를 좋아하잖아요. 노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사시면 돼요. 좀 안 웃겨 썰렁했죠? 네. 내가 얘기하고도 여기 나사 조일 때 힘주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힘주면 안 돼요. 딱 맞으면 살짝만 미끄러지듯이. 아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내 딱 때릴 것 같아요. 이게 막 별의별 거 다 교차하잖아요. 근데 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순정도 활용을 해야 제 성능이 나와요. 네. 질라고신 아시죠? 네. 풀튜닝 한다고 막 다 바꾼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또 막 부품으로 막 총 만드신 분들 네. 제 성능 안 나오는 경우 많아요. 네. 꼭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 화분 먼저 마무리할까 이거? 네. 몇 도 뜨고 화분이니까 스틸 슬라이드 락. 이제 이 부품이거든요. 이게 아연이거든요. 네. 거기가 예. 가운데가 땡당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기 눌러요. 판스프링을 누르고 밀어요. 당겨요. 그리고 이 모양 보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위쪽이 앞으로. 네. 문구 있는 쪽이 이렇게. 네. 넣으시면서 판스프링 또 내려야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쪽 해야 되잖아요. 네. 스틸 슬라이드. 뜯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철 묵직해요. 그리고 거미 인젝터. 이게 이번에 나왔어요. 젠 사용은 네. 원래 순정 거 옮겼잖아요. 네. 그리고 호법 레일 블러. 그리고 또 뭘 뜯어야 되냐? 아웃바레.
베스트라고 하는 그 소소한 제품. 그리고 이 젠 3하고 호환이 된다면서요? 네. 가는 자 가는 되는. 이제는 작업을 해볼까요? 네. 스프링 가이드 먼저 꺼내고요. 뭐 쉬운 거 먼저 하든 어려운 걸 먼저 하든 그건 자유예요. 아웃바를 먼저 해볼까요? 네. 인너바리라고 아웃바를. 잘 맞춰서 끼우시고요. 이게 위로 가는 거거든요.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카메라 때문에 그래요. 네. 빨리 하다. 쭉 밑으로 내리고 됐죠? 일자 드라이버 필요하죠? 네. 이렇게 제껴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그리고 좀 나왔잖아요 이게. 네. 살짝. 네. 그러면 네. 이제 잡고 이젝터를 이젝터 끼워놓고 바닥에다 놓고.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아냈네요 보니까. 그렇죠. 눈치챘죠. 이런 걸 놓고 너무 힘이 들면 하시지 마시고. 됐습니다. 움직임 확인하시고 일단 이 정도면 된 거예요. 타이트 242. 잘 맞네요. 말씀하신 대로. 좀 움직임이 좀 그렇다 하시면 이제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이따가 찾아보기로 하고 가늠쇠 고질라 씨도 스틸로 바꿨나요? 네.
지금 실린더 이 움직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스틸이니까 키워주시고 이따가는 여기도 좀 이런 거 잊어버리면 미치잖아요. 네. 못 찾으면. 일단 부족하면 이따가 하나 더 끼는 걸로 하고 한번 움직임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빡빡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힘으로 먼저 합니다. 닿는지를 봐야 돼요. 너무 일부러 먼저 가는 것보다는. 잠깐. 이제 막 닿는 부분들 막 보이거든요. 이제는요. 네. 여기 찍혔고 뭐하고 막 네. 그런 부분들을 약간씩 손보거나 이제 그래야 돼요. 되게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많이 이제 그렇죠, 이 면적이 네. 예.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갈 거냐, 길들일 거냐 그것도 결정을 잘해야 돼요. 제 생각이 살짝씩만 갈면 줄지를 하면 되게 부드러워질 것 같거든요. 일단은 퍼프디노 가스 한번 넣고 이 정도는 써줘야 되잖아요, 철인데. 겨울철에 좀만 더 길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기름칠하고 이 정도면 제 생각에 그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름칠하는 게. 왜냐하면 명중률이라는 게 기가 막힐 것 같거든요. 지금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좌우로. 이게 조금씩은 움직이잖아요. 참고로 이제 이건 길이 정말 잘 된 거거든요. 글록십도 제스리 바로 있고 얘도 스틸이잖아요. 얘는 하도 많이 사서 길이 막 원팡 다 들었는데 그냥 막 팍 가버리잖아.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얘가 이제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샘핑이라서. 이제 한번 기름칠 먼저 해볼까요? 네. GHK 오일로. 총이니까 좀 장난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총은 이제 길들이는 걸로 하고. 들리는 걸로 하고 탄창 조립할게요. 참고로 얘는 길든 겁니다. 길들면 이렇게 돼요. 진짜 뭐 안 불어봐요 지금. 탄창 제가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뜯어버리거든요. 아, 너무 성격이 급해서 막 손을 그어버린 적도 있어요, 막. 밥 먹을 때만 참으라고.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올린 적 있지 않나요, 이거? 네. 또 하는 거네, 그러면? 뭐 또 보면 좋잖아요, 뭐. 네. 저만 힘들지, 뭐. 보시는 분들은 닫으면 되잖아요, 창을. 네. 비비리. 제가 막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먼저 고무 띄우시고 가스로트 고무 띄우시고 요거를 맞춰서 그리고 나서 탄창 밸브 까먹기 전에 밸브 오링 부분은 항상 오일이나 실리콘 그리스가 필요해요. ICS 거 탄창 밸브를 접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주의사항이 오일이 필요해요. 아예 안 들어가요. 여기는 오일이 없으면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하면 큰일 나요. 심지어 막 과할 정도로 그리스를 여기다 좀 발라넣어도 돼요. 조금씩. 안 튀어나오게 잘 잡고요. 그리고 로프타이트 바르고 여기도 오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안 가잖아요, 잘. 네. 그러면 좀 힘으로 해도 되지만 좀 푸른 다음에 그래 더 일로 와 한 번 더 봐. 예, 이렇게. 플러스 먼저 넣고 닫아야겠다. 그렇죠? 네. 새는 안 되나 봐야 되니까. 살짝 넣어보고, 어, 안 된다. 그럼 이제 넣는 거예요. 괜히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아이씨. 오늘따라 나 가스를 왜 이렇게 못 넣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놈의 리얼리티가 뭔지. 무거운 거 나오고 가벼운 거. 리코일이 좀. 아, 이제 한번 사격 한번 해볼까요? 네. 보니까 그 검토를 해보니까 이 총이 총 97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소비자 가격으로. 총만. 총 이제 글록 17 젠포하고 스틸 슬라이드 가더, 아니 스틸 아웃바리 가더, 스틸 슬라이드 또 호법 레일 블럭 18,000원, 더미 이젝터 18,000원, 카우카우 뭐 스프링 가이드 38,500원, 또 해머 세트 있죠. 88,000원 카우카우 거, 그 뭐 파이어링 핀 락 25,000원 카우카우 거, 또 슬라이드 락, 또 이제 스틸 가늠자 가늠쇠. 딱 이렇게 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생각에. 그리고 해머 스프링하고, 아 그래 해머 스프링 5,000원짜리 들어갔고 강화 여기서 빠졌는데. 그리고 탄창 라이트웨이트 탄창이 풀 세트로 맞춰 보니까 99,800원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가벼운 거. 그래서 이게 합치면 107만 원. 여기 막 그 구성품들 막 해놨지만. 예.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아, 스트레스 받을 때는 콜라 한잔 먹고. 왜 자꾸 총만 비춰. 이거 합시다. 사격장이 얼마나 잘 봤나. 그래도 허준보다 잘 쏘죠. 가스 기하율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쏘면 아이고 뭐 실총 쏜 것 같으니까 막 실총 사격장이 됐어 여기. 장난 아니라니까요. 얘는 어떤가 한번 봐야겠다. 글록 19 스틸 얘도 개더. 아, 가더. 그래도 허목씨보다 잘 쏘죠? 네. 아무튼 이상으로 잠깐 탄을 다 쏴버리고. 장난 아니라니까. 본인도 이따가 한번 쏴보면 될까봐. 그럼 이만.